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일반 강사 이종학입니다. 아, 이게 2023년도 이제 시험 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군분투했었는데 시험 끝나고 보니까 뒤돌아 보니까 벌써 또 내년도 예, 2024년도 시험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됐더라고요. 우리 이제 계리직 시험 몰아서 준비하니까요. 예,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밀렸던 일들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좀 이렇게 처리하고 났더니 예, 한숨 돌렸나 싶었더니 다시 이제 2024년을 대비 하는 요 시간이 되어서 바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초 강의를 좀 기획해서 지금 강의 중에 있는데 그 기초 강의 지금 저랑 강의실에서 계속 만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? 네,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다시 바빠지는 시기가 됐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시험이 이제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예,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벌써부터 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 일단은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불안해요. 뭐 하는 글들이 꽤 많이 보여요. 지금부터 너무 긴장하실 것까지는 없고요. 뭐 이제 긴장 많이 한다고 그 순서대로 뭐 합격할 것 같으면 야 긴장 많이 하는 게 좋지만 오히려 이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는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도 뭐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냥 해내볼까 또몇달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이런 이제 긍정적 마인드로 좀 이제 마음부터 다잡아 나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기도 하고 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또 다부진 마음으로 잘좀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가끔 이렇게 또 찾아뵐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그럼 강의실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. 안녕히 계세요.